아침에 내가 깨웠는데 왜안 일어났어? 안 일출. 깨웠잖아. 아니, 일출 보자고 내가 깨웠잖아. 계속 자더만. 근데 지금 추울 텐데, 엄마 집이면. 아니, 어제 하나도 안 추웠어. 어제 얇은 긴팔 티 입었는데. 오빠, 이거 이렇게 접는 게 더나 이렇게 피는 게 더나? 접는 거. 나 접는 게더 낫다고 생각했어. 왜 물어보냐, 근데? 너 앞에 고추 농사 짓고 있다 지금? 어제 오늘 아침에 심는다 하셨잖아. 가자, 가자. 밥뭐 먹을 거야? 밥. 아, 밥 먼저 먹을까? 아니면 밥을 좀 이따 밥부터 먹을까? 먹어. 아, 지금 10시인데? 어, 먹어. 이따가 모노레일 안 하면 어떡하지? 아, 월요일이라서. 맛없을 수 없는 분위기다 이거. 아, 나 골반이 엄청 아파서 가는데. 어제 넘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거기 그 부분이 딱 누르면은 욱신욱신 거려 지금. 아, 산만한 게막 갑자기 쿵 하고 넘어졌으니까. 거기가 지금 몸무게를 다 지탱한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넘어질 때 카메라만 없었으면 손으로 그래도 이렇게. 손으로 이렇게 짚거나 이렇게 좀 했을 건데, 카메라를 살려야 되니까 옆으로 확 돌았잖아 내가. 그래서 왼쪽 손이랑 골반 이렇게 부딪힌 거잖아 완전히. 아, 그거에 오빠 왼손으로 짚었는데 이승훈이 오빠를 못 버텨가지고 이렇게 다시 맞아, 그렇게 꺾인가? 생겼어. 뜨득 이렇게. 그리고 카메라 오른쪽으로 들고 이렇게. 근데 이 얘기 지금 한세번 넘게 했다. 아니, 너무 아파서 그래. 되게 크다. 그지? 되게 토실토실해. 통통해요. 낙지가 이렇게 토실토실해요. 진짜 부드러워. 여기 좀 외진 데 있는데, 내가 아까 찾아보니까 백반기행이지. 사용만 그니까. 백반기행 나왔던 데라고. 여기도 김치가 맛있게 생겼다. 근데 김치는 다 맛있어, 여기는. 가본 데 중에 맛없던 데 없어. 그니까. 이제까지 김치 다 그런 맛있어. 걸로 다 맛있었어. 이거 먹어줘야 돼, 이거는. 그지? 낙지 진짜. 아까 참기름 더 했었지? 어, 이거 봐. 딱이야. 맛있어? 응. 오, 맛있어. 진짜 뜨거워. 이제까지 먹었던 국 중에 제일 뜨거워. 그 정도야. 어제 당 남은 거좀 먹었잖아, 토종닭. 응. 양이 안 차더라고. 컵라면이나 끓여 먹었단 말이야. 겁나 부드러워. 그래서 나 오빠 잘때 삶은 계란 2개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먹었잖아. 아, 그거 봤어. 갖고 와도 먹구나. 과자도 다 먹어가지고 TV 보면서 뭘 먹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아까 편의점 가자고 한 게? 내가 어제 가려고 했거든 오빠한테? 편의점에? 근데 오빠 자고 있었잖아. 근데 깼을 때 한번 말할까? 이렇게 했는데 뭐라 할것 같은 거야. 지금 뭔 편의점이냐고 하면서. 몇 시였는데 그때? 오빠가 계란 까먹을 때볼 때가 12시 넘었었어. 하마야지 그 정도면. 근데 이런 거 먹으면 엄마 아빠 생각나. 미안해. 같이 오고 있지 그럼. 아, 근데 내가 바쁘니까 잘못 다니잖아. 그래가지고 생각나. 와. 매생이 오빠 스타일이지. 근데 나 여기 와서 진짜 신기한 게 식당에서 실패한 적은 없는 것 같아, 별로. 매생이 진짜 맛있네. 나도. 낙지는 뭔가 우리한테는 약간 슴슴하다고 해야 되나? 나는 좀 약간 진하고 약간 빨갛고 양념 강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. 약간 매콤하면서. 그리고 슴슴해. 매생이는 진짜 맛있어. 왜냐면 나는 빨간 거는 무조건 양념 세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. 아, 배불러. 아침부터. 근데 추워.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? 아, 아니 이럴 줄 알았어 어제는 내가. 안 추운데. 내일 비 온대. 오늘까지만 날씨 좋고. 이래서 오빠가 나보고 짐이 왜 이렇게 많냐고 했지만
해남이 따뜻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따뜻함인지 몰라서 두꺼운 옷, 얇은 옷을 막 챙기느라서 짐이 많은 거야. 아 그래도 너무 많아. 많아도 너무 많아. 시장에 뭐 바지 안 파나? 아. 여기 우리 전세낸 거 같아. 어제 주말까지는 좀 사람 많았잖아. 근데 갑자기 월요일 되니까 쭉 빠졌다. 아 날씨가 좋으니까 바다도 더 이쁘네. 근데 그렇게 안 춥지? 여기 물 빠지면 저기까지 연결되어 있겠다. 무슨 하냐? 근데 왜 여기 가운데만 저렇게 불이 없나? 근데 어제까지 우리 어디 갈 때마다 사람 되게 많았잖아. 어제는 또 주말이었어. 근데 지금 딱 조용해졌어. 진짜 식당에도 사람 별로 없고 전세 낸 거 같았고. 좋아? 응. 나는 좀 붐비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나도 사람 많은 건 안 좋아해. 기빨려서. 아 그래도 밥을 먹었으면 입가심 해줘야지. 카페로 커피 한잔 먹어줘야지. 원래 카페 안 다니는데 아, 요즘에 또 갑자기 그러니까. 중독됐나봐 저기. 아니 한창 오빠 며칠 내내 한번 간 적 있었잖아. 그니까 아, 요즘에 좀 아메리카노 중독이야 약간. 사진 찍는 데야. 여기 그네 그네 여기 노을 질 때 여기 딱 맞춰갖고 이렇게 하는 건가봐. 사진 찍어? 찍었어 다 내려와 이제. 두장 찍고 서시라고. 아니 너 뒤로 돌아서 봐. 뒤로 바다 보고. 아 나 보이는 별로야? 뒤 돌아야 더 잘 나와. 이제부터 너 셀카 찍어. 불만이 너무 많아서 찍어주기가 싫어 지금. 어? 근데 나 다리 그렇게 두꺼워? 아, 안 두꺼워 보여. 봐봐, 봐봐. 어? 몰라. 아, 뭘 몰라. 맨날 보면 맨날 모른다. 몰라. 얇어, 얇어. 저 손으로 떨어진다고. 그러니까 오빠 움직이지 마. 오빠 말 안 움직이는데. 아니, 왜 저기다 올려놓고 찍는 거야, 굳이? 감성. 인스타 감성 아니야. 내일 뭐지? 산이 정원인가? 거기 피크닉 이제 하려고 하는데 뭐 사가야 돼. 뭐 사가지? 벌써 내일 거 계획 짜는 거네? 아니 지금 빵 사갈까 김밥 사갈까 김밥. 막 그런 거. 김밥집 있나? 근처에? 김밥, 떡볶이 이런 거 사가면 안 돼? 떡볶이? 오자 일단 내일 그러면 포장되는지. 오빠 들어가자. 왜? 추워. 뭐 하나 더 줘. 닭살, 닭살. 아 그러니까 왜 오바를 하냐고. 응? 왜 오바를 해서 반바지 입었냐고. 내가 위에 바람막이라서 더 추워. 내가 세 번 물어봤잖아 오기 전에.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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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차가운 거 먹어서 더 추운가 봐. 난 아예 안 추워. 오빠 이거 태 한 장 입었는데 안 추워? 응. 살이 많아서 그런가? 오빠 그 지금 찍고 말하고 있는데 그만 좀 먹어. 그만 먹고 얘기해. 남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먹고 있었는데. 너 혼자 얘기해. 어디 하냐? 빨리 떠내기가. 응. 이런다. 근데 나는 카페 가는 거 좋아하긴 하잖아 요새. 근데 올해는 못 있겠어. 그러니까 또 어디 가자 그러죠. 그냥 어디 가게 어디 갈지 모르겠대. 그냥 가자는 거 같아. 그리고 그러잖아 집에서도 숙소에서도 아침에 자기가 눈 뜨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나가고 싶은가 봐. 그러니까 나보고 어? 나가자 이러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아, 그냥 나가자 이러면서. 여기 스타일 안 맞지? 아니 말은 그래. 내일 그냥 우리 진짜 여유롭게 쉬자. 쉬자 그냥 하는데 안 되나 봐 그게. 아니 이 정도로 쉬는 거지. 좀 구경도 해야지 그래도. 아니지 아니지. 앉아 있으면서 내일 뭐 하지? 내일 어디 갈까? 계속 계획을 짜야 하는 거야. 아까도 여기 앉자마자 내 좀 이따 저녁 뭐 먹지? 어디 가지? 계속 쳐보잖아. 여기는 양식장이 많대. 전복인가 봐. 지금 오늘 하지? 하겠지.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. 오. 이건 되게 빠르다 맞지?
저쪽이 무서워. 아니 이게 아니라 이 봐봐 레일을 봐봐 레일을. 뭐 하는데? 정비. 찍고 있었어 지금. 예전에는 이게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. 이렇게 디지털로 하니까 훨씬 잘 보인다. 이거 확대된다 이렇게. 걔 지나가는 거 보인다. 나는 그 생각했어. 아니 얼굴을 가까이 대면 안 되지. 안경 아닌데. 저 글씨도 보여. 무슨 글씨? 대박. 길도 수산이라고 써 있어. 어? 길도 수산. 걔 이름? 어. 우와. 사람 보인다. 여기 지금 일하고 계셔. 지금. 보이지? 와 진짜 신기하다 그죠? 이거 72배까지 확대되네. 눈으로 보면 안 보여. 점이야 그냥. 그니까 어, 요즘에 좋아졌다. 저기 마을 훔쳐보자. 저기 마을 어떻게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. 아 뭐 몇 명 있는지도 다 보여. 나 몰랐는데 아까 지도 보니까 섬 빼고서는 그냥 육지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밑에더라고. 거의 완도보다 밑에. 어, 완도 끝에보다 살짝 밑에요 여기가. 그래서 땅끝 마을인가 봐요. 나 이제 사진 못 찍을 것 같아. 용량이 없어. 너 때문에. 아니 내 핸드폰보다 오빠가 갤럭시라서 색깔이 되게 쨍하게 나와. 그러니까. 하늘 같은 것도 하늘색으로 나오고. 어, 지금 발꼬랑 말리는 게? 어? 발꼬랑 말리고 있는 게? 여기 나온 거. 그런 거 왔어 딱 봐. 내려간 거. 아주머님들 다 같이 사진 찍으시고 히히 웃고 깔깔깔 하시잖아. 저런 거 보면 우리 엄마 좀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어. 아깝다. 허풍할 때 찍었어야 되는데. 날이 나른나른하잖아. 밥 먹고. 가자 이제. 어? 결국 갈아입었네. 응. 근데 말을 안 들었어 얘. 아 긴 바지를 많이 안 갖고 있어. 그랬잖아. 빨리 회의를 하자 회의. 이거 근데 쑥이다 그지? 맞나? 불러. 쑥떡 맛있는데 쑥떡. 빨리 뭔 회의 회의하자고. 뭐... 저녁 뭐 먹을지. 왜 코를 먹어? 어떡할래? 뭐 먹을래? 어, 오빠 근데 여기 햇빛 쪄. 뭐 어떡하라고? 여기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. 찍어, 그럼 가서. 오빠 걸로 찍어줘. 아니 뭐 먹을 거냐니까? 사진 찍고 생각하자. 아직 시험 많잖아. 잘 나왔지? 응. 한 장 건졌다. 뭘 한 장이요? 지금 몇 장을 찍었는데. 여기 와서 좀 아쉬운 게 밖에서 술 못 먹으니까 대리를 부를 수가 없잖아. 아까도 술 그 진짜 많이 안 먹었어. 그러니까 처음에 먹은 첫날 먹은 거 숙소에서. 금주 여행이야 금주. 술도 맥주 한 캔 먹고. 맛있겠다. 여러분 여기 어제 주물럭 먹었던 데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. 확실히 이렇게 밑반찬도 엄청 맛있고. 정육 식당이라고 하나? 고기가 좋아. 아 소금 못 먹어서 아쉽네. 고기 맛있어? 근데 워낙 여기 맛집이더라고. 아니, 반찬들이 다 맛있어 여기. 하나하나 다. 여기 해나 모시는 분들 진짜 꼭 가고 돼요. 그러니까 방수야 그냥 방수. 이거 찍어 먹어봐. 안 그래도 한번 먹을래. 묵은지도 딱 올려봐. 여기는 묵은지도 씻은 거 주고 양념 있는 것도 주고. 맨발로 가려고? 오늘 비 온대. 그래도 그렇지. 왜? 근데 날씨가 되게 흐리잖아 지금. 근데 그렇게 춥진 않다? 하나도 안 추워.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가? 비가 안 와서 그런가?
밥 먹으러 가야지. 좀 있으면 브레이크 타임 걸릴 수도 있어. 브레이크 타임 없던데 찾아보니까. 그래? 아 다행이다. 근데 여기 구독자님이 그 추천해주기 전에도 내가 알고는 있었거든? 근데 또 구독자님들이 DM 보내주셨더라고 너한테. 그러니까 맛집 리스트. 어 근데 거기에 그 식당 또 있더라고. 유명한 데인가봐. 이렇게 상을 통째로 갖고 오던데. 아 한상 차림으로. 어 이렇게 막 이렇게 날라주는 게 아니라 상을 통째로 들고 오더라고 아예. 그래? 합숙했지 그지? 재밌나봐. 어 합숙 참았지 지금. 어 근데 오늘 안 찍는다 그러지 않았어? 아 근데 뭔가 나오잖아. 그럼 카메라를 꼭 들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. 왠지 아깝다고 해야 되나 좀? 우리가 뭘 하면은 찍어야 될 것 같은.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직업병. 느낌. 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점심만 찍고 그냥 안 찍으려고 좀 쉬려고 그냥 진짜 카메라 없이. 저 이따 고구마 빵 거기 유명하대. 그거 사서 저기 좀 갖다 드리자 사모님 좀 그지. 아니 물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어른분들 고구마빵 좋아하실 것 같아. 다행이다 열려있어. 먹자 튀김이다. 먹자 튀김. 오빠 튀김 왜 이래? 아니 오빠 튀김 좋아하잖아. 튀김 가게 이름 먹튀야. 먹튀. 먹자 튀김인데 앞자리만 홍보잖아. 여기 상이 없네. 들어오니까 바로. 여기 근데 떡갈비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파네. 근데 다 떡갈비 먹더라. 근데 여기 가게 들어올 때부터 맛있을 수밖에 없는 가게야, 그렇지? 안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. 아니 할 말이 있어. 빨리 먹고 싶다. 나 상 들어오는 거 못 찍었어. 찍으려고 기다렸는데 딴짓하다 못 찍었어. 아, 먹자 먹자. 야, 색깔 봐, 떡갈비. 맛있겠다. 이것도 맛있게. 총각김치도 맛있게 생겼다. 맛있다. 진짜. 숯불이 안 걸려. 와. 다르다. 그죠? 한번 싸먹어야지. 싸먹어봐. 맛있어? 어우.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. 매일살 골고루 먹는 거? 응. 내가 좋아하는 생선. 가시 조심해. 내가 좋아하는 생선. 너무 맛있네. 가오리. 근데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다. 맛있는 거 먹으면? 항상 생각나. 천천히 먹어. 천천히. 흥분하지 마. 불맛이 지대로야 진짜. 이거는 어른분들하고 애기들도 좋아해. 그치? 난 되게 신기한 게 김치 실패 없는 게 되게 신기해. 김치는 어디 가서 다 맛있어. 다 맛있는 것 같아 여기. 거의 못 찍은 것 같아. 먹느냐고 정신 팔려갖고. 그러니까 막 호박구멍도만 막 과자 다 질질 흘리고 막. 아씨 안 닦여 이거. 아 오늘은 좀 여유롭게 찍을게. 그지? 저기다. 오늘 원래 안 찍으려고 했었잖아. 먹튀. 무슨 하냐? 어. 바로 옆 시장이네. 진짜 고구마 튀겼다. 지금 고구마 빵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사봐.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 고구마 빵만 살라고 했는데 뭐 사야 된다요. 빵이 반짝거려. 야 흥분하지 마 지영. 빵 냄새가 진짜. 나 이거 먹을까? 나 이런 거 국물 빵 같은 거 좋아. 국물 빵 아니지? 공기빵 이래 이거를. 좀 딱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먹을 거잖아. 진짜 그냥 고구마로 진짜 먹다. 그러니까 고구마 딸렸어. 사장님 거는 한 박스를 사야 되겠다. 이거는 갈라진 것도 되게 진짜 고구마 같아. 우리는 집에 가는 날 사가자. 지금 사놓으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. 우와 따뜻하다. 두 박스 사가지고 어머니랑 갖다 드려야 되니까. 겉은 바삭. 우와 진짜 고구마 들어온 거야? 응.
오늘은 여기서 그만 찍고 이제 놀자. 그치? 카페 가자. 어. 비 올 것 같아, 좀 있으면. 고구마 부드러워. 근데 난 지금 안 들어가. 배불러가.